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? 아, 딱딱. 네. 좀 작긴 한데 아직은 여기 심장 뛰는 거예요. 보이시죠? 소리 들려드릴게요. 일단은 이렇게 안암도 잘 뚜렷하게 보이고요. 여기는 이만큼이 애기죠. 여기 큰들도 건져줍시다. 여기는 한 1.5cm 정도 됐어요. 2mm 자랐네. 자, 그래서 이쪽이 머리일 거고 이쪽이 몸이죠. 이렇게 심장 뛰는 거 보이시죠? 아주 건강해요. 그래서 일단 애기는 아주 잘 크고 있고, 그리고 팔도 조금씩 나오고, 다리도 조금씩 나오고. 그쵸? 팔다리예요, 저기. 어, 팔다리예요. 여기 이렇게 팔. 이렇게 다리. 귀엽죠? 자, 이렇게 심장 뛰는 것도 잘 보이고, 애기 잘 놀고, 그죠? 자, 심장 소리 먼저 들려드릴게요. 움직이죠? 움직여가지고, 커서 가라고. 너무 건강해. 저 코도 너무 깜짝 놀랐어. 잘 크고 있고요. 자, 보시면 여기가 머리고 뼈가 하얗게 보여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갈비뼈가 보이는 거고요. 심장 뛰는 거 보이는 거고.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척추뼈도 생기는 중이에요. 키를 좀 쟀으면 좋겠는데 자세를 이쁘게 딱 안 보여주네. 여기가 팔이죠. 이게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? 네. 일단은 대략적인 키를 좀 재면 머리부터 보통 엉덩이 길이까지 키를 재는데 4.4cm 정도 되고요. 우리는 키를 이렇게 재면 안 되고 머리 이렇게 약간 옆에서 뷰를 봐야 되는데 보여줘서. 자, 요거는 두개골 단면이에요. 이렇게 안쪽에 나비 모양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이 뇌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, 여기 손 팔꿈치. 네. 있고 이렇게 까만 거는 양수예요. 양수량도 적당하고.